네, 앞으로 더욱더 뜨거워질 테마주 증권주인데요. 오늘 있는 시장에서도 보면 꽤 오르는 증권 종목들도 보입니다. 네, 네. 선정 좀 들어볼게요. 증권주가 제가 유진투자증권도 있고 그거도 교보증권도 있고, 있고 맞아요. 한데요. 네. 포트폴리오에 마땅히 지금 시장에서 오늘 시장에서 투입이 될 만한 그런 종목 보니까 삼성증권에 보여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키움증권도 괜찮고 지금 보면 코스닥 지수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1.5%에 가까운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방금 이제 언급을 드렸던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 오늘 상승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약간 좀 맞아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네. 그런데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도 이제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 이런 흐름으로 놓고 봤었을 때에는 2분기까지도 호실적을 기록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증권가의 이제 분석들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축에서는 가상화폐 시장도 변동성이 계속 커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낙폭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증시에서 거래되던 자금들이 상당수가 그 시장으로 약간 이탈이 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다시금 상황이 물론 이제 양대 자산 시장이 별로 좋지는 않긴 합니다만 네. 낙폭의 차이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이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그렇죠. 있기 네. 때문에 네. 이쪽으로 다시금 더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도 돌고 있고요. 네. 또 리테일을 수익 기반으로 해서 또 IB 쪽으로 새롭게 또 투자금을 늘릴 수 있는 원동력이 증권주들마다 개별적으로는 또 발생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증권주를 한 가지 더 넣게 됐습니다. 네. 최근에 이 섹터 흐름은 대형주들 또 이제 좀 중소형 증권사들은 또 어떻습니까?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우리가 리테일에 있어서 또 마켓 쉐어에 있어서 키움증권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해 점진적으로 이제 상승을 보여왔었고요. 사실 올해 시장에서는 그다지 재미없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포트폴리오에 넣고 있는 유진투자증권이라는 종목을 볼게요. 네.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상대적으로 키움증권보다는 조금 덜 올라온 움직임이 나타나고 그렇죠. 있는데 오히려 고점을 돌파를 해서 새로운 신고가 부근 위치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보면 그렇죠. 증권업이라고 해서 다 같이 비슷한 움직임을 사실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요. 또 메리츠증권이라든지 몇몇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또 약간은 좀 하락세를 띠는 그런 맞아요. 움직임을 네. 나타내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종목 간의 희비가 좀 교차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또 우리가 가장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혹시 앞서 얘기했던 네, 삼성인가요? 네. 제가 먼저 힌트를 맞아요. 드렸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삼성증권을 꼽아봤습니다. 이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자산 매니지먼트에 있어서는 뭐 절대 강자라고 좀볼수 그렇죠. 있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증권의 실적도 한 축을 담당을 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리테일에서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IB 부분에 있어서도 실적이 그동안 좀 갈라먹었던 요소였는데 올해 1분기에는 좀 개선이 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 네. 또 순이익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증권사들 가운데서 3위를 기록을 했는데 2위권인 미래에셋증권을 맹렬히 추격을 하고 있는 모양새를 네. 띄고 있고요. 이번에 신용거래 융자로 인해서 633억 원의 이자 수익이 발생됐다고 합니다. 네. 증권사들 가운데서는 가장 많은 수익을 이 부분에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라고 한다면 2분기에도 호실적 무리 없겠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가격적으로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술적인 움직임을 보면 역시나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 포트폴리오에 넣고 있는 유진투자증권과 마찬가지로 한 차례 상승 이후에 기간 조정을 보이고 나서 또다시 상승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지금 상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벌써 지금 신고가 부근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달리는 말이 조금 더 간다라는 측면에서 종목을 선정을 해봤고요. 45,000원에서 45,500원 밴드 사이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요, 43,500원, 21선 부근이자 볼린저 밴드 중심선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필요하다. 라고 보여집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5만 5천 원으로 제시를 일단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현재 가격권에서 20% 이상의 추가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5만 5천 원선까지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그럼 포트 편입되는 거겠죠? 네네. 네, 그러면 우리 지금 3개의 증권주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어떤 분 얘기하셨잖아요. 증권주 다 담고 싶다고 네. 계신 분. 안 네. 되더라고요, 이게.
자, 점점 이제 증권주 늘어나고 있네요. 자, 오늘 테마 이슈 코스파트너스의 김남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